안녕하십니까. 미디어 A입니다. 2020년 9월 1일 오후 시간입니다. 8월 15일 코로나가 발생했죠. 8.15 코로나. 광화문에서 발생한 코로나. 저는 이 8월 15일 광화문에서 발생한 코로나는 다른 코로나다. 그래서 8.15 코로나다. 저는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이 8.15 코로나가 부작용이 있더라. 이런 사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5 코로나의 부작용. 자,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자, 8.15 코로나. 전 세계에 유례 없는, 그러니까 유례가 잘 없죠. 이게 5개 집회 집단 감염 사태입니다. 그러니까 5개 집회 집단 감염 사태. 아주 전 세계에 유례가 없습니다. 케이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학계, 뭐 의료계 여기에서 조사를 해봐야 되는 거죠. 아주 심층 연구할 대상입니다. 이 전 세계 유례가 없으니까요. 이게 8.15 광화문 광장에서만 발생했기 때문에. 자, 그런데 8.15 코로나 외에도 이 8.15 코로나를 조사하다 보니 이렇게 3.1절 코로나, 이 3.1절 코로나도 유사하다, 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3.1절 코로나가 분명히 있죠. 이렇게 보시면 3.1절 코로나, 3.1절을 전후해서 폭증을 합니다. 확진자들이 폭증하고 있죠. 이건 과학적인 사실이죠. 팩트. 이 그래프를 제가 만든 건 아니죠. 그 다음에 8.15 코로나도 보시면 마찬가지로 8월 14일 하루 전날부터 그 당일부터 시작해서 폭증을 하는, 확진자가 폭증을 하는 8.15 코로나. 이건 과학입니다. 과학. 그러니까 3.1절 코로나와 8.15 코로나는 제가 뻥치는 게 아니라 과학이다. 이건 팩트다. 사실이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걸 속일 수는 없잖아요. 제가 만들 수도 없고. 예. 자, 3.1절 코로나도 있더라. 야, 이거 3.1절 코로나는 도대체가 뭔가, 이렇게 해서 제가 3.1절 코로나를 살펴봤습니다. 이 3.1절 코로나는 이제 10일 전전부터 발생을 해서 폭증을 해서 지금 이렇게 치솟습니다. 3.1절을 전후해서 3.1절 전에 폭증을 해서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광화문 광장을 텅 비우게 됩니다. 아주 3.1절 광화문 광장을 텅 비우는 3.1절 코로나. 3.1절 코로나죠. 아주 강력했습니다. 자, 이렇게 광화문 광장을 텅 비우는 아주 전 세계 유례가 없는 코로나죠. 3.1절 코로나. 이것도 있었구나. 예. 지나갔지만 다시 한번 우리 3.1절 코로나의 그렇게 강력한, 이렇게, 영향력을 지금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오늘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8.15 코로나입니다. 8.15 코로나. 이 8.15 코로나도 3.1절 코로나와 아주 공통점이 있죠. 8.15 코로나의 공통점 뭡니까? 집회를 앞두고 있다. 집회를 전후해서 발병을 하는데 8.15 코로나만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8.15 코로나, 8월 15일을 기점으로 해서 발생하는데 이 8.15 코로나는 매우 특이한 게 8월 15일 그 당일날부터 확진자가 폭증을 합니다. 8월 15일 그 다음날, 그 다음날 아주 폭증을 하는 이런 아주 특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8.15 코로나도 의료계에서 조사를 해봐야죠. 아주 신기한 코로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조사해야 된다. 그래서 이 전 세계에 유례가 없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한번 검사를 해봐야 된다. 조사를 해봐야 된다. 자, 8.15 코로나의 특징인데 이 8.15 코로나는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발병한 건가? 지금 보시면 아주 그 많은 시민들이 폭우가 쏟아지는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광화문에 집결합니다. 집결한 이유는요, 문재인 파면한다. 문재인 파면하니까 이게 발생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4.15 부정선거를 규탄한다. 이게 지금 8.15 코로나의 특징이죠. 그래서 이 특징인데 이 3.1절과 8.15 코로나의 특징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집회를 전후하여 급격히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집회를 전후하여. 3.1절은 10일 전, 그 다음에 8.15는 10월 5일, 8.15 15일 이후로 이렇게 급격히 발생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광화문을 중심으로 퍼져나갔다. 그러니까 신천지 대구 교회를 중심으로 퍼져나갔다. 광화문을 중심으로 해서 퍼져나갔다. 이렇게 이게 공통점이죠. 아주 어마무시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차이점도 있습니다. 3.1절 코로나는 대구에서 발생했고요. 아주 지리적으로 대구. 그 다음에 8월 15일 8.15 코로나는 광화문에서 발생합니다.
그리고 8.15 코로나의 특징은 잠복기가 없습니다. 아주 신기한 거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연기서열을 이 코로나 바이러스 8.15 코로나를 연기서열을 반드시 조사해 봐야 됩니다. 잠복기가 없어요. 잠복기가. 아주 놀라운 사실이죠. 예. 그래서 주목할 점입니다. 우리가 주목할 점. 대구, 광주 아닙니다. 목포 아닙니다. 대구입니다. 그리고 광화문, 그리고 교회. 뭐 절, 성당 이런 거 아닙니다. 교회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집회, 집회를 주목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공연 이런 거 아닙니다. 뭐 오페라의 유령이나 뭐 이렇게 그 박원순 뭐 조문이나 이런 거 아닙니다. 집회를 주목하셔야 돼요. 집회. 예, 그래서 대구, 광화문, 교회, 집회. 이게 키워드죠. 주목할 점이죠. 예. 자, 그래서 3.1절 코로나와 8.15 코로나 역할이 드러납니다. 이렇게. 이 대구, 광화문, 교회, 집회를 이렇게 곰곰하게 주목하면, 3.1절 코로나와 8.15 코로나의 역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코로나의 특징들은 뭐냐. 반정부 집회와 4.15 부정선거 집회를 금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태어난 바이러스다. 자, 이렇게 반정부 집회와 4.15 부정선거 집회를 금지하기 위해서 새롭게 생겨난 돌연변이다. 이게 3.1절 코로나와 8.15 코로나죠. 자,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이 3.1절 코로나와 8.15 코로나에 대해서는 연구는 의료계에서 하셔야 됩니다. 의료계, 과학계에서 과학자들이 3.1절 코로나와 8.15 코로나의 변종, 3.1절 코로나와 8.15 코로나를 연구해 주세요. 반드시 연기세율도 연구해 주시고 이 역할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셔서 현미경을 들여다보시고 반드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나 연구 좀 해 주십시오. 연구해서 과학계에서 꼭 밝혀 주십시오. 자, 그런데 과학자들이 연구하는 것은 연구한 것이고요. 자, 우리도 생각이 있으니까 코로나 공포 정치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코로나 공포 정치. 이 광우병과 같이 코로나 위험을 최대한 불려서 이렇게 최대한 부풀립니다. 코로나 위험을 부풀려서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빼앗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빼앗는 데. 그러니까 아무 일도 없는데 그냥 빼앗으면 강도적으로 보이는 거죠. 강도. 강도로 보이니까 그냥 자유와 권리를 확 뺏으면 아주 강도죠. 강도. 그러니까 코로나 위험을 최대한 부풀리는 겁니다. 있는 힘껏 부풀리는 겁니다. 코로나 위험을 최대한 부풀려서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쑥 빼앗는 겁니다. 이렇게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빼앗는 거, 이게 코로나뻥, 코로나 공포정치죠. 광우병과 유사품입니다. 자, 그런데 이 코로나 이 공포정치에도 부작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뭐 생각하지 않은 부작용이죠. 이 코로나 공포정치의 부작용, 일거리를 잃은 시민들이, 그러니까 이 상가를 이렇게 막 영업을 못하게 막 막으니까 일거리를 잃은 시민들이 집에서 시간이 남아 돌게 되죠. 그래서 시간이 남아 도니까 쓸데없이 4.15 부정선거 관련 유튜브 동영상을 공부하게 된다는 게 치명적 부작용이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게 치명적 부작용이죠. 이렇게 대깨무님들께서 만약에 제 영상을 보신다면 지금 치명적 부작용을 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 공포 정치의 부작용, 이렇게 4.15 부정선거 관련 유튜브 동영상을 보게 된다, 공부하게 된다. 이게 치명적 부작용입니다. 8.15 코로나, 전 세계에 유례없는 옥외 집회 집단 감염 사태입니다. 이 집단 감염 사태는 의료계에서 반드시 과학적으로 이렇게 연구조사가 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시민사회에서도 이 8.15 코로나 전 세계에 유례없는 옥외 집회 집단 감염 사태에 대해서 우리 여러분께서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8.15 코로나의 부작용. 자, 8.15 코로나의 부작용. 그러니까 4.15 부정선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4.15 부정선거에 관련 동영상을 보게 되는 아주 치명적 부작용을 앓게 된다. 이게 제 결론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